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장중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반도체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부동산 섹터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며 다우는 약보합, S&P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자 심리를 바로 한번 살펴보면 빅스 S&P 500의 내재 변동성 지수인데요. 공포지수는 1% 내외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에 또한 재차 하락 안정화되며 역사적 평균인 20선을 하회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한 유로존 변동성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추가 하락한 17.65포인트를 기록하며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흥행을 하였는데요. 이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되며 유동성 회수 우려가 좀 완화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 이벤트 리스크만 없다면 미국, 유럽 모두 투자 심리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할 이벤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는 FBI 비트코인 해킹 공포에 따른 급락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역 적자 축소 소식 등으로 2.6% 하락한 1.53%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종합회사인 마이크론은 4% 이상 하락하며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투자자들은 지금 페드의 테이퍼링 실정과 연관된 인플레 시그널을 확인을 하기 위해 목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4월은 한 4.2%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15, 16일 예정된 FOMC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근 원자재 ETF의 볼륨이 지금 확대되는 중인데요. 실제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지금 한번 확인해보면 WTI 유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4% 이상을 지금 상승을 했고요.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가 지금 정치 불확실성으로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리 가격이 지금 소폭 반등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안전자산 금은 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소비자 태양광 산업주와 연관된 은도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니켈, 알루미늄, 주석 등 비철 금속이 좀 상승을 하였고요. 특히 주석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팔라디움, 플래티넘은 소폭 하락하였고요. 다른 상품 거래소의 철강성 선물은 전일 4% 상승을 하였습니다. 곡물 시장을 한번 확인해보면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은 또한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의 치매 신약 승인이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펀디멘탈 측면에서 지금 세계은행이 인플레 리스크를 지금 지적하긴 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지금 상향 조정 또한 상황이고요. 경기 개선의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ECD 경기 확산 지수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으로 추가적인 이익 개선세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디멘탈 측면에서의 지수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기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한국도 변동성 축소 흐름, 즉 투자 심리 개선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지금 큰 호재는 없긴 하지만 악재도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인데요. 이날 기점으로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요인인 인플레 지표, 고용 지표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는 여전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 확대 시 위험자산 확대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는 뭐 소재, 산업재, 뭐 건설 시멘트, 플랜트 조선, 뭐 자동차 등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 중심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